얘들아 안녕! 미리벌스리! 도현 선배야! 수학 기출은 많이 돌렸니? 내가 지금 딱 이 시점 고3 6모 때 내가 그래도 수학 좀 잘한다 하는 확신이 섰었거든? 다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법을 좀 공개를 해줄게. Follow me! 먼저 갇히면 안 돼.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를 저렇게 풀어야지 라면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있는 요 요소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줘야겠다 라는 뉘앙스로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. 두 번째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를 풀다가 망쳤을 때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연습 차근차근 연습해보자. 내가 수능 때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40분 정도가 남았거든. 시험지를 딱 내려놓는데 감독관님이랑 눈이 딱 온몸에 전율이라 카타르시스가 촤악. 너희들도 이런 전율을 느껴보고 싶지 않니? 그럼 지금 핸드폰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. 야래야래 못 마리는 아가씨.